다 촉감의 수정체라는 겁니다. 터치를 촉감이라고 해석하시면. 이거 수용체입니다, 수용체. 얘네는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퍼진 거예요. All over. 전체의 부분이죠. 몸 전체 부분에 퍼져 있어요. 누가? 촉감 수용체가. 그렇지만 그것들은 수용체들은 균등하게 부사합니다. 균등하게 퍼지진 않았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점인지 대충 알겠죠? 골고루 퍼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균등하게, 다른 말로 여기는 골고루라고 적혀 있어. 골고루, 골고루, 골고루 이렇게 같은 말이죠. 자, 촉감 수용체 모스트 대부분이야. 대부분은 자, 그럼 여기 모스트 오브가 나오면 뒤쪽에 있는 게 주어로, 이걸 주어로 봐야 돼. 이 수용체들은 발견이 되고 있어요. 어디에? 네, 손가락 끝. 핑거팁은 손가락인데 핑거가 손가락이죠. 입이 끝이야. 손가락 끝, 혀, 그 다음에 입술 여기에 이제 대부분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애 이런 얘기입니다. 각각 너의 손가락 끝, 그죠? 끝 또는 첨단이라고 하는데 팁, 그죠? 끝에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끝에는 있어요. There is, there라는 있다는 뜻이죠. 부동사 있어. About 약 숫자가 나오면 about 뒤에 숫자 나오면 약이라는 뜻이야. 약 5,000개의 그 촉감 수용체들이 있다란 얘기입니다. 어떻게 있어요? 떨어져 있는 겁니다. 떨어진. 이게 원래 분리됐다는 뜻이거든. 그다음에 몸의 다른 부분에는 있어요. 있는데 훨씬이라는 얘기죠. 더 적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퓨어 더 적은 거죠. 훨씬 더 적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당신 몸의 다른 부분이 어디냐? Other parts가 어디냐? 바로 그 back 되겠죠. back. 너의 등을 얘기하는 거야. 등. 야, 너 등에 있는 피부에 말이야. 이 등에 있는 피부에는 그 촉감 수용체라는 것이 as much as 뭐뭐만큼 뭐만큼 2인치 떨어진 만큼 있다는 얘기죠. 그죠? 2인치만큼 떨어져 있다. 2인치만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떨어져서. 그죠? 그래서 너는 테스트 할수 있어. You can test. 너는 테스트 할수 있어요. 테스트. 이것을 이렇게 스스로 테스트 할수 있어. 자, 이거 have 사역 동사입니다. 시키는 거야. 누군가에게 시켜 봐라 이런 얘기죠. 이 찌르는 거야. 찌르는 거. 너를 찌르라고. 누군가에게 누군가가 너를 찔러보라고 얘기를 한번 해봐라는 얘기죠. 이거 체크해줘야겠네. 목적어 동사 원형 되겠어요. 해부사역 동사죠. 누군가에게 찌르라고 해. 너를 찌르라고 해. In the back. 너의 등을 찔러보라고 한번 해봐. 뭐로? 하나, 둘 또는 세개 손가락으로.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나 두 개나 세 개로 이렇게 등 한번 이렇게 찔러보라고 한번 해봐. 이런 얘기죠. 일어나서 하려고 한번 애써봐. Try to 애쓰는 거야. 노력하는 거야. 한번 애쓰고 노력을 한번 해볼까? 이런 얘기죠. 자, 병력구죠. 명령문이죠. 명령문, 병력구조가 되겠습니다. 해봐라, 해봐라 이런 얘기죠. 동사 원형 시작했죠. 뭐뭐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번 Try to 해봐라. 추측해보는 거죠. 추측하다, 맞추다 이런 얘기죠. 자, 얼마나 이런 얘기죠. 얼마나 많은 손가락을 그 사람이 사용했는지 한번 추측해봐. 만약에 손가락들이
close together 가까이 붙어 있는 거야. 가까운 거야. 함께. 함께 가까이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함께 붙어 있는 거야. 손가락이 만약에 가까이 붙어 있어. 그렇다면 너는 아마 생각할 거야. 아마도 생각할 거야. 아마 생각할 거야. 야, 그거 하나라고. 그거 하나라고. 그죠? 이슨 여기서 손가락이지, 손가락. 야, 손가락이 있잖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몇 개야? 여기 있어. 몇 개야? 싱글 쓰잖아. 여러 개잖아. 여러 개를 붙이게 되면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지? 만약에 말이야. 손가락들이 퍼졌어. 떨어져서, 팔 떨어져서 떨어진 거야. 와, 멀리.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 그렇게 되면 너는 그것들을, 손가락들을 느끼게 될 거야. 느낄 수 있어. individually. 각각. 개별적으로. 각각 느낄 수 있어. 각각. 자, 붙으면 하나로 보는 거고, apart. 떨어지면 각각으로 보는 거야. 알겠죠? 그런데 말이야.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이 하는 거야. 같은 것을 당신 손 등에 하는 거야. 너의 손 등에 하게 되면 그 다음에 with 뭐뭐 한 채로 동시 동작입니다. 너의 눈이 감겨진 거죠. 감긴. 이 눈이 감긴 채로. with 아이고. with 많이 씁니다. with 목적어 PP죠. 그러면 목적어가 뭐뭐 당한 채로 뭐뭐 된 채로 이런 뜻이죠. 야, 네 눈이 감긴 채 말이야. 손등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손가락을 탁 찔러보는 거야. 손가락을 탁 찍어보고 찔러보는 거야. 손등을. 자, 뭐 하기 위해서? 유효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당신은, don't see,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보지 않는다. How many fingers are being used? 자, 얼마나 많은 손가락들이 사용되는 중인지. be being PP. 수동태 진행이죠. 사용되는 중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손가락이 사용되는 중인지 보지 못하게 하려고 눈을 감아라는 얘기죠. 자, 그 상태에서 네 손등을 손가락으로 콕 찍었어. 콕 찍었어. 어떻게 찍었어? 이렇게 손가락 붙여가지고. 그러면 너는 아마도 알수 있을 것이다. 그죠? easily, 쉽게 tell,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tell이라는 것이 의미가 많은데 여기서 구별하다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별할 수 있어요, 쉽게. 심지어, even, 심지어, when, 뭐할 때도, 심지어 뭐할 때도 손가락들이 아주 가까이 붙어 있을 때도 구별한다는 얘기입니다. 왜죠? 촉감 수용체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붙여서 딱 손등에 대도 손가락 두 개라는 거를 구별할 수 있어. 등은 뭐예요? 구별 못하는 거야. 손가락 붙여서 딱 대면은 하나로 보는 거야. 왜냐? 촉감 수용체가 멀찍이 떨어져 있으니까.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